수행자라면 우리는 한 부처님의 제자로 같은 길을 가는 길벗이 될 것이고, 그러지 못하면 스승과 제자 사이라 할지라도 뜻은 10만 8천리가 될 것이다. 끝으로 옛사람의 말을 안으로 새기면서 이 사연을 바친다. 입 안에 말이 적고 마음에 일이 적고 뱃속에 밥이 적어야 한다. 이 세 가지 적은 것이 있으면 신선도 될 수 있다. 처음 세속의 집을 등지고 출가할 때 그 첫 마음을 잊지 말아라. 감사합니다.